안녕하세요. 저는 12살이 된 여학생입니다. 저는 사귀는 친구와 헤어져야 할지 고민입니다. 제가 4학년 첫날에 교실문을 딱 열었는데 엄청 잘생긴 남자애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매일 놀았답니다. 어느 날 마피아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저를 좋아한다고 급식실에서 고백을 했어요. 그래서 받아주었고 헤어졌다 사귀었다를 반복하면서 9월 17일 고백데이에 사귀었고 100일이 넘었답니다.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톡을 보내면 이응이더라고요. 그리고 5학년이 된 지금은 다른 반이 되었는데 점점 저한테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. 헤어져야 할까요?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. 오늘은 사귀던 친구와 헤어져야 하나 고민하는 친구 사연이네요. 100일 조금 넘은 상태인데 예전과 다른 관심 표현에 마음이 상하고 고민되는 것 같은데 사연 보내신 분이 직접적으로 지금 하시는 고민을 얘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상대방 반응에 따라 헤어져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정쩡한 사이가 지속되는 것보다는 확실히 하고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건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해요. 사연 보내신 분 원하는 관계 유지되기 바라고요.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리고 다른 사연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. 사연이라고 보내신 건 아닌데 짧은 글이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곧 중학교에 입학합니다. 그런데 요즘 친구들과 축구를 하는데 제 성격이 여성스러운 편이랍니다. 전 축구, 야구, 배구 같은 운동을 잘 못하고 공부도 잘 못하는데 걱정입니다. 중학교에 적응 잘할 수 있을까요? 참고로 남자 중학교입니다.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사연이네요. 이런 경우는 학교에 들어가는 대로 성격이 좋아 보이는 친구를 사귀어 보려면 노력이 필요하겠네요. 많은 친구가 아니라도 한두 명 친하게 지내다 보면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. 그 과정에서 물론 사연 보내신 분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. 완전히 성격을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노력에 따라 어느 정도 다른 친구들과 적응을 하는데 큰 무리 없이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. 저도 예전엔 성격이 내성적이었는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성격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.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